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봄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블루베리 병해 중에 하나인 블루베리 잿빛 곰팡이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잿빛 곰팡이병은 영상 15도에서 20도가 되고 습도가 95%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데 주로 봄철에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블루베리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이와 같은 열매가 착과된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는 이 잘 자라던 열매가 갑자기 변색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주로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이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는 환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영상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다소 선선하고 습도가 많은 날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잿빛 곰팡이병의 이 포자들은 곰팡이균이 포자가 습도가 많을 때 이와 같은 꽃자리 부분에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증식되면서 결국은 이 나무 전체가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되게 되면 먼저 이 열매에도 문제가 되지만 정상적으로 수확한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저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확해서 저장을 했던 이 블루베리가 다음날 이제 곰팡이가 쓰렸다 하는 것은 대부분 잿빛 곰팡이병의 증세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장할 때도 키울 때도 문제이지만 수확한 다음에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블루베리 잿빛 곰팡이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하는 환경은 제가 아까 영상 15도에서 20도의 다소 선선한 날씨이며 습도가 많은 날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과 같은 날씨입니다. 요즘과 같은 봄철에 보면 영상 15도에서 한 20도 정도 되고 비가 내린 다음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습도가 많은 비가 내린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곰팡이균 포자들이 이와 같은 꽃자리 부분에 주로 앉습니다. 이와 같은 꽃자리 부분에 앉아서 여기에서 증식되면서 결국은 이 수정된 이 열매 전체가 변색되면서 결과적으로 다 노랗게 말라 죽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즉 잿빛 곰팡이병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즉시 이것을 잘라서 태우거나 또 멀리 갖다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잿빛 곰팡이병은 이렇게 봄철 비가 온 다음에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은 이 곰팡이균이 안착해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봄철의 기온이 영상 15도에서 20도 정도 되고 또 비가 온 다음 날 이 곰팡이 포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바로 이와 같이 꽃자리가 남아있는 그리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와 같은 곳에 안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증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정된 모든 나무가 갑자기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을 없애줌으로써 결국은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수정된 다음에 꽃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는 이것을 털어주면 되는데 우리처럼 노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한낮에 봄바람이 많이 불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결국은 이 잿빛 곰팡이병은 노지보다는 주로 시설하우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지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꽃자리는 띄워주는 것이 잿빛 곰팡이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의 발생 환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영상 15도에서 20도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봄철의 날씨가 영상 15도에서 20도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습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농장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농장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하라는 것은
부단하게 제초 활동을 통해서 빛과 바람이 나무와 또 이 토양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다소 건조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저도 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렇게 제초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빛과 바람이 농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제삐곰팡이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제삐곰팡이병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투여한 그와 같은 농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투여한 농원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질소질은 결국은 이 나무의 몸체를 키우는 즉 단백질과 같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즉 짱짱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제삐곰팡이병의 포자가 앉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증식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정되었던 과일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이고 마찬가지 이와 같은 비가 온 날은 잎사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을 다소 건조하게 관리하고 또 질소질 비료를 최소한으로 투여하고 하는 것이 제삐곰팡이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수정이 된 다음에 꽃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바람이 없는 이러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노지보다는 이렇듯 제삐곰팡이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제가 오늘 제삐곰팡이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제 어느 분이 농장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쪽에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이쪽에다가 그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삐곰팡이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제삐곰팡이병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 발생한 그 줄기는 잘라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 블루베리 제삐곰팡이병과 탄저병에 대해서 위에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은 블루베리 제삐곰팡이병과 블루베리 탄저병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 위에 있는 영상을 꼭 참조하시면 아마도 블루베리를 재배하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블루베리 제삐곰팡이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